정진이 너무 급하면 이룰 수 없고 정진이 너무 느리면 사람을 게으르게 한다. 검은 거를 탈 때 줄을 너무 조이거나 늦추면 제 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과 같으니라. 한 방울의 물이라도 계속해서 떨어지면 능히 돌을 뚫을 수 있으리라. 정진이야말로 죽음이 없는 큰 길이요, 게으름이야말로 죽음의 좁은 길이다.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착한 법을 가질 수 있다.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금수나 다를 바 없느니라. 스스로의 일상을 돌아보라. 게으름과 부끄러움을 알라. 부끄러움은 쇠깎기와 같아서 능히 그대의 게으름을 제거할 수 있으리라. 성내는 마음은 사나운 불꽃보다 더한 것이니 항상 마땅히 막고 지키어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공덕을 박탈하는 도둑은 성냄보다 더한 것이 없으니 마치 맑게 개인 날에 번개가 불을 일으키는 것과 같으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와서 그대의 허물을 말하고 욕을 한다 해도 마땅히 자기 마음을 깨끗이 다려서 성내게 하지 말라. 성냄은 바람을 거슬러 티끌을 날리는 것과 같으니 티끌은 남에게 가지 않고 돌아와 자신의 눈에 박힐 뿐이다.